요즘 제 피부가 좀 전성기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게 이 팩입니다. 진짜 팩이 이렇게 효과 좋은 거는 솔직히 처음 봤어요. 굳이 살 필요가 있었나? 그만큼 약간 미샤 쿠션도 좀 믿고 쓴다. 톡 떨어뜨려 발라주는데 그럼 건조함이 싹 잡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혜입니다. 이제 드디어 2023년이 끝나가고 있는데 하반기 소비 리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이번 하반기에 잘산템, 후회템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아이템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미샤 제품들을 보여드릴 건데 제가 원래 미샤라는 브랜드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일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할인도 많이 하고 웬만해서 색조나 기초나 다 써봤을 때 만족스러울 정도로 질도 좋아서 가성비 짱이고 믿고 쓰는 브랜드다라는 인식이 항상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11번가에서 원불원 하는 걸 보고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샀습니다. 첫 번째로 짜잔! 바로 미샤의 비폴렌 앰플이에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아마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썼던 앰플인 것 같은데 이게 유명한 이유는 이 보습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 완전히 끈적끈적, 어머 보이시죠? 어머 깜짝이야. 이렇게 되게 끈적끈적한, 꾸덕꾸덕 끈적끈적한 앰플이에요. 근데 끈적끈적한 앰플인데 왜 좋아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 보습감. 이 보습감이 피부에 딱 발랐을 때 그 건조함을 확실히 잡아주면서 피부가 보습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며들고 나면 또 그렇게 끈적끈적한 느낌은 많이 없어요. 딱 진짜 촉촉한 느낌? 이제 여름이라 한동안 이런 끈적이는 앰플 까먹고 잘 안 쓰고 있다가 이번에 겨울이 되면서 다시 한번 원뿔원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거 저희 엄마도 좋아하셔서 하나는 엄마 드리고 하나는 제가 많이 푸석푸석 건조하다 싶을 때 이제 한 방울씩 톡 떨어뜨려 발라주는데 그럼 건조함이 싹 잡힙니다. 악건성, 건성, 수부지 분들 보습감 가득한 쫀쫀 촉촉 앰플 찾는다 하시면 이거 미샤 비폴렌 한번 써보세요. 다음으로 짜잔! 미샤 쿠션입니다. 미샤 스테이 쿠션 하이 커버 샀고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글로우 어쩌고 글로우 커버 쿠션? 그걸 제가 진짜 좋아했었는데 그만큼 약간 미샤 쿠션도 좀 믿고 쓴다. 그래서 오랜만에 아 미샤의 쿠션이 되게 새로운 라인이 많이 생겼네 했는데 이게 되게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일단 저는 21호 바닐라 컬러를 샀는데 여기서부터 미스였어요. 23호랑 21호 중에 뭐 사지 고민하다가 아 23호 샀는데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싶어서 21호를 샀더니 너무 밝네. 일단 이 쿠션은요 여러분 양 조절하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톡 눌렀을 때 너무 많이 묻어나와서 꼭 손등에 한 3, 4번은 덜어서 발라줘야 되고 그거 빼면 커버력은 진짜 대박이에요. 최근에 썼던 쿠션들 중에 가장 좋지 않나 싶을 정도로 커버력이 너무 좋아서 커버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쿠션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근데 매트하긴 해요. 바닐라코 화이트 쿠션급으로 매트하긴 한데 저 같은 수부지는 딱 쓸 수 있을 정도로 좋고요. 근데 이게 바르는 데 있어서 양 조절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막 편하게 손이 막 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하나에 거의 원뿔원에 19,000원 정도에 샀던 것 같으니까 하나에 거의 10,000원 꼴에 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을 생각하면 아 가성비도 좋고 이제 커버력도 좋아서 밀착력이랑 지속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서 저는 23호로 다시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으로 미샤에서 또 구매한 이거 미샤 글로우 스킨밤. 제가 미샤 덕후였던 사람으로서 이것도 제가 3년 전에 잘 썼던 템이에요. 이렇게 부들부들한 듯 단단한 제형인데 그러니까 화장하기 전에 발라주면 피부 화장이 더 글로우하게 그렇게 쓰는 템이에요. 이거 제가 옛날엔 되게 잘 썼었는데 요즘에는 써봤을 때 그렇게 큰 효과를 잘 못 느끼겠어요. 이제 제가 수부지라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엔 촉촉 쿠션을 자주 써주고 있다 보니까 굳이 얘를 쓰지 않아도 촉촉 쿠션을 올렸을 때 광이 예쁘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굳이 살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이런 게 효과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해서 굳이 살 필요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스킨케어만 잘 발라도 저는 피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평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 아마 잘 맞는 분들은 진짜 잘 쓰실 수도 있어요. 촉촉 쿠션을 발라도 금방 건조해지시는 그런 건성분들이 한번 써보시는 거는 추천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팩인데요. 여러분들 맨날 요즘 제 피부 너무 좋다고 해주시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봐도 요즘 제 피부가 좀 전성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게 요 팩입니다. 진짜 팩이 이렇게 효과 좋은 거는 솔직히 처음 봤어요. 바로 짜잔!
바이에콤 EGF 앰플 콜라겐 마스크예요. 이게 유튜버 뽐니님께서 바이에콤이랑 같이 개발하신 그 팩이라고 하는데 아니 스토리에서 다들 엄청 좋다고 후기를 올리길래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딱 마침 바이에콤에서 제품을 테스트해보라고 보내주셔서 한번 써봤어요. 근데 또 제가 팩을 그렇게 자주 사용하진 않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싶어서 반신반의한 상태로 이거랑 같이 나온 그 앰플 크림이랑 해서 써줬는데 아니 그냥 진짜 팩을 떼자마자 피부가 도자기인 거예요. 제가 원래 그렇게 피부가 나쁘진 않았어도 막 도자기 결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 작은 요철이나 좁쌀들이 도돌도돌 있는 정도의 피부 결이었는데 이걸 쓰고 나니까 그냥 피부가 매끈해진 거예요. 그리고 없던 모공도 더 없어졌어. 대박이죠? 일단 그럼 제가 이거 어떻게 쓰는지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오늘 좀 피부 관리 제대로 하겠어 하는 날에 일단 세수를 하고 나오고 토너 하나 가볍게 흡수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 바이에콤 EGF 앰플을 얼굴에 정말 두둑하게 잔뜩 발라줍니다. 그냥 피부를 이걸로 절인다는 느낌으로 가득 발라줄게요. 제가 요즘 앰플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써보고 있는데 이게 딱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은 딱 중간 제형의 앰플이에요. 그러면서 쫀쫀하게 흡수되는 게 피부에 탄력 보습 성분이 가득 흡수된 느낌? 이게 정제수 대신에 백년초 추출물을 담아서 피부 보습이랑 활력 케어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저자극 테스트 완료된 제품이라 민감성 피부도 다 사용 가능하세요. 이제 여기에 바이에콤 EGF 콜라겐 팩 붙여줄게요. 이게 피부에 진짜 찰싹 빈틈없이 붙어요. 이렇게 눈 부분 남은 건 전 턱에 붙여줘요. 붙이고 20분 정도 지나서 좀 투명해지면 떼줄게요. 짠! 여러분 피부 매끈한 거 보이시죠? 그냥 피부결이 보들보들해졌어요. 이 콜라겐 팩에는 저분자 콜라겐이 75%나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침투와 흡수율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요즘 매일 밤새고 밤낮이 바뀐 상태라 피부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팩을 쓰고 나니까 피부가 쫀쫀하니 전날 밤을 새고 온 피부가 아니라 밤에 잠을 잘 자고 온 듯한 피부 같지 않나요? 확실히 팩을 뗐을 때 효과가 바로 눈에 보이니까 그냥 중요한 전날에는 항상 얘를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팩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즘 정말 핫한 성분인 이 EGF가 10가지나 들어있다고 해요. EGF 성분은 피부 컨디션 개선 효과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이게 콜라겐이랑 합쳐지니까 더 탄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밖에도 여기에 미백, 탄력, 보습, 진정 성분까지 다 들어있어서 이 팩 한 장으로 복합적인 피부 고민을 동시에 다 케어해준다고 해요. 저도 쓰기 전엔 정말 그렇게 좋은가 했는데 써보니까 진짜 다들 왜 그렇게 좋다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나 피부 상태를 팩 하나로 업시키고 싶다. 피부결, 탄력, 모공 케어까지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팩 한번 꼭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바이에콤 EGF 크림 같은 경우에는 팩을 쓰기 전에 두둑히 올려줘도 되고 팩을 다 하고 나서 마무리로 사용을 해줘도 되는데 저는 마무리로 사용을 해줬습니다. 이 크림이 팩이랑 궁합이 진짜 잘 맞아요. 팩의 좋은 성분을 이 크림이 한 번 더 코팅시켜주는 느낌? 이 크림은 이렇게 수분 푸딩 같은 제형인데 쫀쫀해요. 다양한 탄력 보습 성분이랑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원료가 피부에 싹 흡수돼서 피부 자체가 건강하고 쫀쫀 탱탱해진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이에요. 일단 이렇게 요즘 제 전성기 피부에 도움을 준 바이에콤 EGF 라인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특히 이 EGF 콜라겐 마스크는 인기가 정말 많아서 12월 초까지 박스 구성은 다 품절이었는데 얼마 전에 딱 새로 입고되었다고 담당자님께서 전달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또 품절되기 전에 빠르게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면서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까지 걸어놓을게요. 네, 여러분 다음 제품은 제가 구매한 이거 더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파운데이션 밤이에요. 짜잔, 1.5호 내추럴 베이지. 이게 이제 더샘의 그 컨실러, 이거 더샘의 요 컨실러가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출시가 된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막 광고 인스타에서 보고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바로 출시된 날 올리브영 달려가서 샀거든요. 브러쉬 받아서 같이 구매를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여기 이 브러쉬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피부에 바르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게 어쨌든 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매트하고 꾸덕해요. 바르기가 편하지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펴발리는 게 아니라 좀 뻑한 느낌? 피부를 막 밀어내면서 발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 손이 안 가고 이렇게 열심히 다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또 좀 저는 뜨더라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으로 쓰기에는 약간 애매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에 여름에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를 컨실러처럼 써요. 그냥 이 눈 밑에 그냥 굳이 이걸 쓰느니 쿠션이나 파데를 퍼프로 바르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후회템. 네, 여러분 다음 제품은 제가 광고에 또 넘어가서 구매한 요거
이거 나르카 하이핏 헤어 마스카라. 이거 아마 인스타에서 광고로 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고 넘어가서 구매를 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2만 원대에 구매를 했고요. 제가 전 영상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2만 원 치고 별로다, 비추천이다 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솔직히 지금도 막 강력 추천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요즘 어떻게 쓰고 있냐면 제가 이제 반곱슬이라 잔머리가 굉장히 많고 머리 묶었을 때 막 지저분하게 튀어나오는 머리가 되게 많아요. 잔머리 올라왔을 때 이걸로 이렇게 쓱 한번 쓸어주면 굉장히 헤어가 깔끔하게 완성이 돼서 그럴 때는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막 요즘 유행하는 그런 헤어스타일 있잖아요. 잔머리 내가지고 막 예쁘게 하는 트렌디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잔머리 같은 걸 정리해줄 때는 요긴하게 잘 쓰고 있어서 약간 부정적인 후기였다가 무난템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결론, 좀 잔머리가 많다 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잔머리를 정리하기에 좋다. 근데 2만원은 좀...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희 하반기 소비 리뷰 한번 찍어봤는데요. 정말 이번에 잘 산템, 후회템, 그리고 무난템까지 솔직하게 리뷰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